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은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고점까지 빠르게 올라가기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제 시황을 보실 때는 특히 시황적으로 지수의 큰 상승이나 큰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그 이유를 보셔야 돼요. 일단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지수를 더 압박했었던 감은 있지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발발하기 전에 시장을 급락시켰던 요인은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상 긴축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해소된다고 해서 전고점까지 가요? 그건 아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도 완전히 해소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전고점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수의 반등이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반등이냐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아, 약간 좀 모자란 부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는 바닥은 다졌다라고 보되 추세적인 우상향을 보이기에도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수가 재미가 없다면 뭘로 극복을 해야 돼요? 당연히 섹터와 종목으로 극복을 하셔야 되니까 섹터와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을 짜실 수밖에는 없겠죠. 그 중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가 앞서 대시세 포착하기 강의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결국은 뭐죠? 네, 실적이죠.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내 기업의 실적 시즌이 이제 지나갔죠. 거의 피크를 찍고 지나갔는데 4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실적이 꺾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아요. 그렇다는 건 뭐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들이 앞으로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는 기업으로 시장의 수급이 빠르게 유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덴티움이라는 기업이 급등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으로는 수급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반대로 어닝 쇼크가 나는 기업은 수급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급락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내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물론이고 내가 앞으로 매수를 염두하는 섹터나 종목들의 실적 전망치 변화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죠.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올지는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위기라는 게 있죠. 실적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은 더 높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적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는 기업은 더 낮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는 섹터나 종목을 봐야 되는 게 우선이죠. 실적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테마주 같은 건 실적과 관계없이 움직이지만 궁극적으로 주가는 실적에 수렴합니다. 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매매하실 때 이 기본을 잊지 마시고 내가 매수하는 종목의 1분기 실적 전망치 변화를 반드시 보자. 지금 당장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실적 전망이 어떤지를 주말 동안이라도 빠짐없이 하나씩 다 검색하시면 매매하시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요건데 유동성이에요. 지금 보면 그 IPO 시장이 완전히 분위기가 또 죽은 건 아니에요. 요즘에 공모주들 보면 충분히 많은 돈이 몰리는 공모주들도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시중의 유동성은 어쨌든 풍부해요. 지금 주식 예탁금이 65조입니다. 65조. 여차하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그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적극적으로 막 주식시장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죠? 유동성은 있는데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로 몰린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역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주는 경쟁률 높으면 일단 해보자 말씀드렸죠. 기관 경쟁률, 수요 예측, 1000대 1 이상이면 그냥 들어가세요. 다른 거 안 보셔도 됩니다. 들어가고 첫날 매도한다라고 하시면 95%는 성공 투자 하실 수 있어요. 공모해봤자 그 경쟁률 세서 몇 주 못 봤는데요. 몇 주 못 봤더라도 해보세요. 그런 거 많이 해보셔야 나중에 투자에 대한 감을 좀 익히시고 나중에 자산 많이 불어났을 때 정말 큰 금액으로 공모주 하실 때 훨씬 더 자신 있게 실수 없이 들어가서 매도 타이밍 잡을 수 있습니다. 한 주밖에 못 받아서 이거 안 할래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한 주밖에 못 받더라도 해보세요. 해서 단돈 만 원, 2만 원이라도 차익 실현을 해보세요. 그런 경험이 쌓여야 나중에 액수가 컸을 때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도 훨씬 더 이해하고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IPO 시장의 자금 쏠림 현상이 지속된다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은 이 풍부한 유동성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시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관련주, 친환경 관련주 투자 심리 개선이 되고 있고요. 게임주도 오랜만에 반등했어요. 그래서 게임주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런 섹터들 복합적으로 확인하시면서 투자 전략 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런앤런 지금까지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또 저와 헤어지기 아쉬우신 분들, 장중의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 또 저의 많은 교육 자료들 보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시고 저의 많은 강의 내용들 가져가셔서 내 것으로 만들고 항상 기관과 외국인에 지지 않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런앤런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